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리랑시내센터 성북구립 미술관 등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부분 개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문화시설로는 총 15개 시설로 아리랑시내센터, 성북구립 미술관, 미인도 등 10월 7일부터 부분 개관 시작하였고 성북여성회관은 10월 19일부터 부분 개관 예정입니다. 도서관 시설은 총 14개로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등 10월 6일부터 부분 개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별로 재개관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에 문의하여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는 SK브로드밴드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시민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공모 부문으로는 아름다운 세대 공감, 슬기로운 공감 생활, 행복한 일상 공감 부문이며 시상 내역으로는 대상은 총 한 편으로 상금 300만 원의 시상이 있으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의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로 달라진 서울이 일상과 다양한 거리 풍경을 주제로 2020 서울사진 공모전 서울의 거리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진 공모전은 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 대표 거리, 동네길, 산책길 등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 속 서울의 거리 풍경을 잘 표현한 작품이면 됩니다. 시상 내역으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이며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모전 사무국 신구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